80년대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했었던 기타였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셨던 기타가 바로 이 익스플로러라고요? 네, 이제 가장 좋았던 게 아니라 가장 화끈하게 생겼잖아요. 아, 뭐 그렇죠. 근데 뭐 중고등학생이 그 일본 잡지책 연기타 같은 거 볼 때 보통 깁슨은 첫 장에 있죠. 첫 그렇죠? 장이나 마지막 네. 장 그 두꺼운 데 칼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눈 돌아가죠. 네, 눈 돌아갑니다. 예. 아,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예. 중학교 때는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예. 있다가 예.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일렉 밴드 기타. 동아리에 예. 들어가서 일렉 기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예. 고1 때 제가 처음으로 산 게 그 완전히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짝퉁. 짝퉁 중에서도 완전히 저렴한 그 짝퉁 모델인데 그 네. 선배가 쓰던 그 막기타를 제가 3만 원에 샀는데 그게 제가 너무 막 설렜던 게 네. 모양이 그 익스플로러 그렇죠. 모양이었던 거예요. 예. 저의 첫 그 3만 원짜리 네. 기타. 안 설레일 수가 없어요. 소리 아무것도 막 진짜 정말 너무 기타가 유지가 돼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쓰다가 고2 때 새 기타로 바꿨는데 그게 제 이제 그 콜트 첫 기타였던 콜트였는데 하여튼 그때 처음에 그 이 기타를 딱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이 익스플로러 모양이. 그때는 이제 그 익스플로러라는 용어도 모르고 뭣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번개 기타라고 했었는데 참 멋있었죠, 정말. 그때 당시에 나왔던 테드 맥카티 삼형제, 네. 맥카티 삼형제 기타가 플라잉 V랑 이 익스플로러랑 모던이잖아요. 네. 근데 모던은 약간 조금 그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네, 좀 있는데 이상해요. 진짜 플라잉 V랑 이 익스플로러는 기타 역사에서 가장 진짜 진보적이면서 섹시한 디자인으로 예, 꼽을 만한 머리에 콱 박혀있죠. 예, 저런 기타를? 근데 예. 그게 막 대단하게 엄청나게 이상하거나 예. 아무도 생각 못할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데 진짜 충격적이고 섹시한 디자인. 예, 이 두 개는 정말 그거의 범주에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락밴드 몇 개 보여주고 초등학생들한테 기타 그림 그려라 그럼 익스플로러 아니면 플라잉 V 그려요. 그러게 누가 말입니다. 레스포를 그리겠어요? 그래, 3호를 누가 그려? 누가 이걸 스트랫을 그리고 앉았어. 그렇죠. 예. 플라잉 V죠. 예,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파이어버드도 저거 사실 그 디자이너가 이거야, 이거, 자동차 이거. 디자인하던 사람이긴 한데 예, 예, 이거, 이거. 보면은 이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나온 거지 거죠, 예. 물론 저게 아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저것도 물론 훌륭한 디자인입니다만 그냥 뭔가 약간 태초에 이게 더... 익스플로러가 있었다 예.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 이 디자인에 있어서는 정말 아, 엄청난 그 딱 뿌리를 잡아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멋있어. 사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스래시 메탈 밴드 기타리스트들이 썼었던 그 무시무시한 헤비 쉐입 기타들 있잖아요. 예. 사실 베이스는 다 여기입니다. 다 여기 근간이 예. 여기죠. 여기서 끝에 예. 하나 더 나오고 이 하나 더 파고 뭐. 하면은 그게 이제 헤비 예. 쉐입인 예. 거죠. 대단한 이것도 지금 봐도 엄청 헤비 쉐입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어디 화끈해요. 진짜 대단합니다. 야. 번개 기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야. 이게 참 멋있어요. 아, 멋있어. 그렇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 어떻게 50년대 후반에 이런 디자인을 생각할 수 있었을지 진짜 정말 테드 맥카티는 천재예요. 네, 익스플로러 커스텀 2017 커스텀샵 모델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가격은 425만 6천 원으로 굉장히 비싼데 사실 깁슨 지금 비싼 것도 아니죠. 비싼 깁슨 커스텀샵 우리면 8,900만 원짜리로 네, 한두 번 했었나. 네, 전장 109cm고요. 109cm. 네. 이게 제기가 되게 애매해요. 네,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네, 끝과 끝거리가 네. 109라고 보시면 돼요. 네. 두께 38mm, 12플랫 뒤뜰레 77mm, 그리고 바디는 마호가니. 네, 네 개 원피스 마호가니 미디엄 C쉐입 넥 사용하고 있고요. 리치라이트 지판입니다. 요새는 오. 커스텀샵도 다 리치라이트로 나와서 리치라이트. 거의 마마리 스펙이 대부분이에요. 미니 그로버 머신 헤드 그리고 42.9mm 네, 너트 너비에 20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 역시 629mm 예. 그리고 490R 498T 픽업 세트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같은 픽업을 갖고 있었던 지난 시간에 네, 네 파이어버드보다 확 락킹한 느낌이 확실히 강한 게 픽업이 같다고 네, 네 사운드가 이렇게 네, 똑같진 않을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없을 거죠. 네, 네 투볼륨 원투 3웨이 픽업 셀렉터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게 정확한데 약간 무거운 것 같은데 정확하진 네. 않습니다. 네, 무게 몇 대 몇? 8288. 아까랑 똑같네요. 네. 아까 8388에서 제가 네, 졌는데. 네. 8282 보단 가벼울래나? 82. 우와! 94. 맞췄네. 네, 제가 이번에는 많이 무겁네, 이거. 많이 무겁네요. 네. 확실히 차이가 났어요. 거의 4kg에 육박하는 무게였습니다. 3.94. 아, 그리고 이번에는 저기 김길도르 님이 그 무게를 맞춰도 그냥 단순히 승패가 아니고 가깝게 맞출수록 점수 높게 준다 그랬는데
이 사람 무슨 일을 또 하려고. 근데 그렇습니다. 정확도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점점 트렌드를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런 밑단의 그 사운드는 확실히 파이어버드 쪽이 좀 더 두툼한 더 느낌. 네. 마샬한테는 조금 가볍게 어울리는군요. 네. 전체적으로 좀 넓게 퍼진 느낌이 네, 들어요. 네, 팬더 게인이고요. 시원합니다. 악성향이 훨씬 강하죠? 굿. 강력합니다. 마샬 어떨지 모르겠네. 아 좋다 이거. 어우 너무 시원해요. 이 골룡포만 벗었네요. 네. 캐주얼 입은 네. 캐주얼 입은 네. 약간 골룡포를 그 우리 청바지 찢듯이 이렇게 좀 계속 브랜드 해갖고 입은 이게 더 라이트하네요. 네. 저거, 라이트한데 좀 더 좀 더 뻗는 느낌이 좀 더 네. 강한 네, 락성향. 좀 섬세해요. 네. 그렇게 너무 빈티지하거나 그러지 않고 괜찮네요. 네. 아 강력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뭐 기존은 그래도 뭐 일맥상 통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같은 픽업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운드의 성향이라든가 용도 장르적인 용도가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하드락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블루스는 네. 아니고 그쪽은 아니고. 네. 저건 블루스 조금 블루스 언저리에서부터 여기 예, 하드락 초입까지 네, 그렇게 네, 여기는 하드락에서부터 메탈 초입까지 네, 약간 레인지가 이렇게 좀 다르다. 아, 네. 네. 시청자 주파 드릴게요. 1992화의 젠이었죠. 젠. 젠 기타. 젠 일렉 기타 TC1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신 브랜드였죠. 네. 다들 뭐 그 젠에 대한 그 기억들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 선. 네. 이게 젠이 저기를 10년 전쯤인가 월드학께서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팔도 비빈년님. 팔도 비 뭐? 팔도 비빈년.
10년 전쯤인가 월드악기에서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중가 이상은 마감이나 하드웨어 사운드가 상당히 훌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가 아닌 중고 신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하고 젠 신입 아냐 이렇게 주셨고 다들 이렇게 젠에 관련된 드립을 많이 해주셨는데 펜타토닉워터님이 되게 재밌네요. 픽업의 특성이 기타의 특성을 먹어버린 건지 아니면 원래 이 브랜드의 정체성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기타를 더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줄평. 자 오늘 버즈비 학교의 젠 학생이 새로 왔다 인사를 하네 이렇게 주셨어요. 젠 학생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젠 그러면 막 선. 네. 도가 나왔고 도를 아십니까 막 자꾸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아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3.9kg의 좀 무게감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 무게감이 사운드까지 미치진 않아요. 사운드는 깔끔하고 날렵하고 좀 섹시하게 빠지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얼굴 같은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랜 탐험을 위해서 몸집을 불린 탐험가. 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랜 탐험을 위해서 네, 참, 미리 좀 축적을 네, 시켜놓은 거죠. 겨울잠 자듯이. 네. 그래서 좀 묵직한가 봐요. 네. 아까 그 했던 것처럼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습니다만 네. 확실히 좀 더 캐주얼하게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트한 느낌. 그래서 저는 워싱 골용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워싱 골용포. 네. 워싱을 싹 매겨가지고. 네. 아 이렇게 2017 임금님이 주무실 때 입는 거. 아 좋네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기타가 참 좋네요. 커스텀샵 오랜만에 하니까 네. 역시 왜 커스텀샵인지 조금 오랜만에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자, 저 몇 대? 몇? 8.0, 8.0. 네, 아까랑 비슷해요. 네. 골룡포가 저건 좀 약간 거했고 우아했는데 네. 이건 좀 많이 캐주얼하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 이거 좋네. 다음 시간에는 뭐가 나올지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아, 예. 이게 나오면 플레잉 V가 또 따라 나와야지, 나와야지 서운하지가 않죠. 그렇죠. 네, 다들 지금 전 세계 200대 한정판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런 좀 골룡포 시리즈를 여러분들 가져가고 싶으시면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골룡포 시리즈 플라잉 V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히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